처음서부터 애저녁에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무효. 네? 없다라고 보는 것. 취소는 효력은 발생했다 안 했다? 처음에 효력은 발생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효력이 발생한 거를 없던 거로 하는 거예요. 네? 효력 발생을 효력을 없던 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취소. 네? 취소. 계약 취소야 계약 무효야. 계약 무효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계약이 처음서부터 잘못돼가지고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이 계약 무효. 애저녁에 잘못된 계약이다. 이게 자, 효력이 없었다요. 계약 취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효력은 있지만 없던 거로 하겠다. 이 계약 취소. 네? 계약 취소. 구분되시죠? 그래서 취소는 종류가 몇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취소. 과거에 있었던 거를 없던 걸로 하는 거. 과거. 여기에 효력은 발생한 거죠? 효력은 발생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효력을 없던 거로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한다. 취소. 그다음 미래에 장래에 지금 계약 효력이 발생했죠? 장래까지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근데 앞으로 효력이 있던 걸 없던 거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철회라고 한다. 철회. 철회. 그래서 취소는 종류가 몇 가지? 취소와 철회로 나눈다. 자, 취소는 과거에 있었던 걸 없던 거로 하는 걸. 효력이 발생했다 안 했다? 했다요. 했다. 했던 거를 장래에 없던 거로 하는 게 철회. 그래서 꼭 보시라고 그 편의점 같은 데나 아니면 물건 사가지고 카드 긁잖아요. 뒤에 명세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철회의 조건, 취소의 조건. 네? 뒤에 한 번만 보세요. 그럼 느낌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건 사왔어요. 그럼 계약했어요. 핸드폰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앞으로 조건이 안 좋아요. 앞으로 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철회. 그럼 여태까지 있었던 조건을 없던 거로 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계약, 취소. 네? 취소. 이거 전체를 다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한다. 이제 취소. 그래서 뭐가 될 수가 있다? 조리에 어긋나면 경찰 행정청의 행위가 애저녁서부터 효력이 없었던 거로 되거나 아니면 효력은 발생했지만 없던 거로 되게 된다. 요 얘기겠죠?